네, 여기, 좀 짧아 보이는데요? 들어가나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들어갔어요. 맞춰냈습니다. 살짝 좀 아슬아슬했죠. 왜냐하면, 코너에 동시에 맞아야지 이제 자동 코스인데, 좀 자쿠션에 조금 짧게 떨어졌거든요. 아슬아슬했지만 결국은 공이 진행되면서 잘 맞춰냈고요. 이어지는 공격. 이번에는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네, 코너에 가면 함정이 있죠. 네,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 선수가 먼저 한 점을 추가하면서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쳤는데 저렇게 딱 빠지는 자리로 갈 때, 그때가 또, 이건 뭐 처음부터 좋은 공 받았습니다. 네. 바로 멋진 공격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추가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 확실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머니에 항상 여분의 장갑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장갑을 껴야지 큐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때 매끄럽거든요. 그렇게 네. 돼야지 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철저한 준비 자세를 보여줍니다. 어제 복식에서 1승을 거뒀던 쿠드롱이고요. 이번에는 뒤돌리기로 네, 잘 뽑아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이렇게 석점 쿠드롱. 새로운 샤프트에 이제 뭐 적응이 끝나가나요? 부드러운 옆돌리기. 네, 놓치질 않습니다. 순식간에 넉점을 올리고 있는 웰컴저축은행. 흐름이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옆돌리기인데요.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첫 이닝만의 장타. 쿠드롱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초반 뱅크샷 잘 풀어낸 이후에 계속 좋은 배치가 나오고 있어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한 점을 잘, 초구를 잘 풀어내고 두 번째 공이 그 코너에 쏙 들어가면서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쉬운 원뱅크 넣어치기를 준 거거든요. 이번에도 좋습니다. 6점을 몰아치고 있는 쿠드롱 선수고요. 뒤돌리기인데, 네. 네.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일목적구 컨트롤이 조금 얇게 된게 아닌가 싶었지만, 꼭 맞춤인 것처럼, 네. 네. 요렇게 또 빠졌을 때 내공이 가장 자연스럽게 각을 만드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 점수 차를 벌리고 있는 쿠드롱 선수고요. 아말라자리 선수 저렇게 열심히 응원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그 공을 보는 눈, 이런 게더 폭이 넓어지고, 네, 정확해질 수 있겠죠.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놓치진 않습니다. 스코어는 8대1. 이제 뭐 3점 남는 상황인데, 이제 한지승 선수에게 한번 스트로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지금 1세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세트 마무리 짓기까지 석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리버스를 얇게 한번 노리는 거 괜찮아요. 회전을 일단 다 줘야죠, 이럴 땐. 힘이 문제인데, 네. 회전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진행이 에너지는 되고 있는데요. 살아있어요? 와. 와, 이거, 약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만들어내는 쿠드롱. 지금 뭐 맥시멈 잉글리시가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끝까지 굴러온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맞으면 대부분 다음 공이 칠게 없습니다. 이제 뭐 찍어치기 이런 거밖에는 뭐 생각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스코어 9대 1이고요. 쿠드롱의 타임아웃 요청. 맛세를 구사한다고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투뱅크를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투뱅크가 있어요. 왼쪽에 전을 주고 단장을 맞춘 다음에 흰공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퍼펙트 큐가 아쉽게 네. 빗나가나요. 너무 어렵게 공이 대치됐었죠. 시도해봤지만 이번에는 실패한 쿠드롱. 하지만 스코어는 9대 1. 점수차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회전을 줘서 주지 않으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왼쪽에 회전을 강하게 줬지만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제 복식에서 1승을 올렸던 김재근. 어우, 여기서 앞돌리기. 네. 아, 잘 칩니다. 네. 앞돌리기로 한점 추가. 보통 이런 건 뒤돌리기 짧게 보통 다들 구사하거든요. 네. 김재근 선수의 자신감 대단한데요. 일단은 지금 따라 붙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따라 붙는 이 방법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수준 있는 수준 높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공도 제법 잘 섰어요. 이번에는 시공이 옆돌리기 대회전. 네. 아, 부드러운 속도로 다음 공을 기가 막히게 네, 만들어냈습니다. 2라운드에 김재근 선수가 이제 1세트죠? 네. 그 KW에서 퍼펙트 큐를 기록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쿠드롱 선수는 뭐 앉아있다가 뭐 경기가 끝났고 네. 3세트에 두 선수가 또 만났거든요. 근데 또 김재근 선수도 또 이겼었죠. 그때 뭐 쿠드롱 선수가 조금은 데미지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 여기서 파란 공이 확실하게 장쿠션에 맞아야 되는데 장단축에 동시에 맞아버리면서 다음 포지션이 그렇게 편안치가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석점을 올린 김재근이고 점수 차는 5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또길 만들어내는 데는 김재근 선수 뭐 일가견이 있죠. 와, 이거 가는데요.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와, 굿샷입니다. 길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군요. 와, 지금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 앞공 얇게 맞은 거좀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없는데, 네. 김재근 선수의 지금 뭐. 와, 정말 빠질 틈이 없었던 멋진 성공. 김재근 선수의 전성기는 지금이에요. 네. 네. 열심히 따라 붙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노리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쓰리 쿠션으로. 아우, 컨트롤 잘 됐습니다. 뒤돌리기로, 네, 이번에도 득점 성공. 아하. 역시나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는 김재근. 큰 점수 차였는데 금세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1세트 KW 뭐 구드롱 선수가 9점을 치고 들어갔지만 승패는 네.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공을 만들 수 있는 배치예요.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뒤돌리기인데. 이거 실수입니다. 김재근 선수가 워낙 포지션 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너무나 멋진 5점 이후에 약간 허무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두껍게 맞았어요. 파란 공이 벌써 단에서 단으로 갔단 말이죠. 네. 지금 단에서 장으로 가야지 다시 뒤돌리기가 쓸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쉬워하는 김재근.
이제 한지승 선수가 네. 공격을 시도합니다. 실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어제 단식 1승을 올렸던 한지승. 한 점 추가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푸드롱 선수가 만들어 놓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웰컴 저축은행 셋 포인트. 아, 여기서 왼쪽으로 정교하게 지금 시도해야 돼요. 여기서 뭐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두께와 당점의 그 예민한 조합을 맞춰내야죠. 옆 돌리기. 네. 바로 이겁니다. 네, 맞춰냈습니다. 이렇게 정말 화나게 웃는 쿠드롱 선수고요.